언젠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면 너랑 할게. 진짜 네가 내 운명이란 확신이 들 때 그때까지만 기다려줄래? 지난 2008년 연애 사실을 공개한 후 예쁜 사랑을 이어오던 지성 이보영 커플. 7년간의 긴 연애 끝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됐는데요. 두 사람은 지난달 각자의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9월 결혼을 발표했습니다. 보기만 해도 사랑이 느껴지시나요? 그리고 지난 23일 스페인에서 웨딩 화보를 촬영한 뒤에 공항에 등장한 두 사람. 수많은 취재진에도 불구하고 꼭 잡은 두 손을 놓지 않는 모습. 정말 잘 어울리고 행복해 보입니다. 네. 설레임 가득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두 사람. 이날 커플 여권 케이스와 커플 시계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. 드디어 스페인으로 떠나는 지성 씨와 이보영 씨. 잘 다녀오세요. 아쉽죠? 잘 갔다 올게요. 그래요? 이후 SNS에 웨딩 화보 촬영 현장이 공개가 됐습니다.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이죠? 이뿐만이 아닙니다. 로맨틱 가이 지성 씨가 화보 촬영 중 이보영 씨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요. 이에 이보영 씨는 크게 아주 빛감동하면서 미소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웨딩 화보 촬영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. 재밌게 잘 촬영하셔서 저희가 이게 20일 날 화보 출간이 되니까 그때 보시고 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어요. 그게 아마 정해지면은 저희가 아마 뭐 보도자료나 이런 걸로 정확하게 해서 한번 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. 화보 촬영을 마치고 함께 입국한 두 사람. 여전히 꼭 잡은 두 손에서 두 분의 행복함이 느껴지네요. 우리 끝까지 변치 않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요. 그래요. 아름다운 커플 지성, 이보영 씨. 결혼식 날 또 만나요.